소리로 공부하는 관음국사 21번째 시간입니다. 여전히 제도사인데요. 자, 고려와 조선의 교육제도, 과거제도 살펴보기로 할게요. 1. 12세기에 처음으로 12목의 경학 박사와 의학 박사가 파견되고 큰 군현의 향학의 건립이 시작되었다. 역사란 시대다. 여러분, 12세기 너무 낯설죠? 자, 12목의 경학 박사, 의학 박사는 고려 성종이고 성종은 10세기 말 임금입니다. 그래서 결국 12세기가 틀렸죠? OX, X입니다. 2. 국자감의 교육 분야에는 유학을 교육하는 국자학 등과 함께 율학, 산학 등을 교육하는 잡학도 있었고, 이 잡학에는 8품 이하의 관리나 서민의 자제가 입학하였다. 예, OX 5고 고려의 국립대학 국자감은 신문별 입학이었고요. 특히 잡학 교육을 했다는 게 특징이고 그 잡학 교육은 세 가지 유학, 서학, 산학이었습니다. OX5죠. 3. 관학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고려 예종 때 도서관 겸 학문 연구소인 청연각, 보문각을 설치하였으며, 인종 때에 전문 강좌인 칠제를 구제학당으로 정비하였다. 예, 관학 교육과 관계된 고려 임금은 12세기의 숙종, 예종, 인종이죠. 자, 예종 때 청연각, 보문각 설치한 거 맞는데 그 뒤가 완전히 뒤집어졌네요. 자, 인종은 경사 육학을 뒀고 칠제는 예종이 두었던 거고 구제학당은 바로 문종 때 최충이 두었던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다 틀렸죠? OXX입니다. 4. 고려시대 왕실 및 공신의 후손, 5품 이상 관원의 자손은 음서의 혜택을 받았다. 예, 자, 5품 이상 중요하죠? 관원의 자손은 한 명은 무시험으로 공무원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백제도 음서라 부르죠? OX5입니다. 5. 고려시대에는 재수업이 명경업보다 중시되어 그 합격자를 중용하였다. 예, 자, 재술과는 뭘로 시험 봤다? 예, 술술술 쓴다. 기억나시죠? 자, 쓰는 능력 한문학으로 시험 봤고 명경업은 유격 경전으로 시험 봤는데 재술과 출신이 명경업 또는 명경과 출신보다 자 중용되었습니다. 즉 중요하게 등용되었습니다. OX 555이죠. 6. 조선시대 서울에는 서학, 동학, 남학, 중학이 설치되었고, 지방의 향교 교생 가운데 시험 성적이 나쁜 사람은 군역에 충정되기도 하였다. 예, 조선시대 서울에 있는 이 서학, 동학, 남학, 중학이 사부학당이고요. 자, 원래 학생들은 군대 안 갔지만 계속 여러분 시험을 못 보고 성적이 안 좋으면 자, 예비군으로 가게 됐었습니다. OX5이죠. 7. 성균관에는 생원이나 진사만 입학할 수 있었다. 자, 국사에서만 이런 단어는 정말 고민해야 된다. 자, 성균관은 일단 생원이나 진사 출신은 성균관에 들어갈 입학 자격을 얻어내지만 성균관에 100% 생원과 진삼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때로는 하재생이라는 청강생도 있었습니다. OXX이죠. 8. 조선시대 문과의 소과에는 경학에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는 진사과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선발하는 생원과가 있었다. 예, 그럴싸하지만 앞뒤 문장을 바꿨습니다. 진사과는 문학에 뛰어난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었고요. 생원과는 경학, 즉 유격 경전에 뛰어난 인재를 뽑았습니다. 진사과와 생원과 구별해 주세요. OXX이죠. 9. 조선시대 문과는 주로 서열과 중간 계층이 응시하였고, 최종 선발 인원은 33명이었다. 예, 33명이 최종 선발은 문과고요. 문과의 최종 선발은 28살입니다. OXX입니다. 10. 조선시대의 음서 대상도 고려시대와 동일하게 음서를 통하여 고위관리까지 진출하였다. 예, 자, 조선의 음서, 고려의 음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조선은 문음이죠? 자, 중요한 거. 자, 고려의 음서는 5품 이상이고 얼마든지 고위관리로 진출할 수 있으나 조선의 음서, 즉 문음은 2품 이상이고 절대 고위관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자, OX, X입니다.